어떻게 생각해보시니까 해결 방안이 나왔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넣어줄 것인지. 방법은 데이터 서비스에 private HTTP 앞에 private URL을 넣어주면 됩니다. URL고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죠. 그러면은 이 extract로 돌아가면서 여기다가 자동적으로 private에서 URL이라고 하는 property를 만들고, 그리고 밑에다가 private HTTP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스턴스들은 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죠. 그것이 컨스트럭터 속에 들어있는 액세스 모디파이어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액세스 모디파이어는 비단 그 variable의 스코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컨스트럭터 펑션 내에서 새로운 변수,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 프로퍼티를 만들어내는, 그죠? 인스턴스 프로퍼티죠.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페리미터를 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적으로 private 해서 URL, 위에 있군요. 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들어질 때 여기서 URL 스트링에서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스턴스 프로퍼티가 자동적으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는 URL을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뭐 넣어도 되지만 안 넣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HTTP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HTTP는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Did you mean the instance member this HTTP냐? 뭐 어쨌거나 HTTP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뜨죠. 근데 URL은 넣지 않았는데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거는 variable, 그죠? 변수죠. 변수니까 여기에 사실상 이것은 로컬 레이의 변수에서 이게 선언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은 변수가 아니죠. 변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난 뒤에 사용해야 되지만 이거는 value입니다. 값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private URL이라고 선언된 변수의 값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variable과 value의 차이점. 이거는 value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variable입니다. variable은 반드시 선언하고 난 뒤에 사용해야 되고, 그죠? value는 선언 과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프라이빗이 여기에 웹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에러 없이 좋죠. 잘 쓸 수 있는데 여기에 프라이빗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바로 에러가 뜨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번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